지금의 윤석열 정부, 원희룡 국토부 장관, 결국 지금의 청년들을 상대로 이제 부동산 가격도 받들기 위한 개수작시를 이제 벌린다라고 보면 맞겠습니다. 내집 마련 희망이 생긴다고요. 청년 전용 청약 통장부터 저리 대출까지 해준다고요. 최대 1.5%까지 낮춰준다. 결국에는 저렇게 싸게 대출해줄 테니까 너집 사. 이렇게 얘기해놓고 잡아먹으려고 하는 개수작이다라고 보면 맞습니다. 개막장이죠, 개막장. 저게 결국 앞으로 벌어지는 일들이다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이제 하다하다 안 돼서 청년들에게 저런 식으로 꼬드겨서 부동산 가격을 유지하겠다라고 이제 수작질을 하는 겁니다. 아무도 믿을 놈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맞죠. 대한민국이 이 모양입니다. 결국에는 이제 각자 도생하고 각자 먹고 살 궁리하는 거 말고는 없겠다라는 겁니다. 더 무서운 일들, 더 충격적인 일들이 계속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부동산 따위에 관심을 가지면 안 됩니다. 최소 4년, 5년 죽었다 생각하고 현실 세계에 집중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그런 마음으로 움직여야 괜찮아질 것 같습니다. 지금 매우 우려스럽고 매우 염려스럽습니다. 너무 쉽게, 너무 만만하게, 너무 수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큰일 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쩌려고요? 어떻게 살려고요? 누가 뭐라고 해도 정신 차리고 또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그거 말고는 없다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조심도 조심해야죠. 정이 바짝 차려야죠. 살아내야 됩니다. 지금 현실이 제일 중요하지. 너무 여러 가지들을 따지면 안 됩니다. 계산기 두드려가지고, 1.5%라고? 이자를 저렇게 적게 낸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덜컥 집샀다가요. 지금 집값에 3분의 1이 날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뒤집어지는 거죠. 절대 사는 게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못 모르는 2030들 상대로 부동산 떠넘겨가지고 수작질 하려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무서운데요. 저 무서운 일들을 잊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명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죠. 사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 쉽고 만만하게 뭔가를 하겠다고 마음먹으면 그게 큰일이라는 겁니다. 조심해야죠. 대비해야죠. 조심도 조심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명심해야죠. 정말로 명심해야 됩니다. 내집 마련 희망이 생긴다가 아니라 집 사겠다고 뛰어들었다가 평생을 이제 빚의 노예로 은행에 돈 갖다 바치는 상납하는 노예로 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지금의 모습이기 때문에 절대로 살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무서워야 됩니다. 결국 이놈이 주범이죠, 주범. 대한민국의 청년들을 나락으로 떨어지게 만들려는 그런 악인 같습니다. 집값이 너무 많이 올랐고, 금리도 너무 높아서 내집 마련이 불가능한데, 저금리 대출을 출시한다는 게 희망이 생긴다고요? 지랄 발광하지 말라고 하세요. 집값이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집값이 정상화될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금리가 높아서 내집 마련이 불가능한 게 아니라 내가 집을 살수 있을 만한 어느 정도의 내 자본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끊어진 주거 사다리 있기가 아니라 높이 솟은 집값을 떠받들기 위한 수작실이다라고 보면 맞습니다. 내집 마련 꿈을 놓아버릴 처지에 놓인 청년들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게 아니다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지금은요, 저런 얘기에 놀아나면 안 됩니다. 끝까지 정신 바짝 차리고 저런 말도 안 되는 개수작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나를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야 살아남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견디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견뎌야 됩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더 힘들고 더 어렵고 더 무섭습니다. 지금 있잖아요. 부동산 따위에 눈을 떠가지고 빚을 내고 살면 그 빚의 무게가 아마 지금 청년들이 늙어 빠져가지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될 때까지 허덕이며 헤개거리며 살게 될 겁니다. 그게 저 이제 청년들 내집 마련 대책이라고 얘기하는 저들의 속셈입니다. 저 말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1.5%까지 대출 최대 낮춰준다? 언제까지 그럴 건데요? 언제까지? 지금 저 이제 가까이에 이제 있는 이제 지인이 1%대 대출을 받아서
이제 지냈단 말이에요. 지금은요. 지금 한 4%대 내고 있죠. 그것 또한 정부의 지원이 일정 부분 들어간 거예요. 그게 거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대출이자 6% 되는 거예요. 1% 후반대에 받다가 내다가 지금 뭐 이제 한 4% 내면 대출이자가 2배가 됐어요. 6% 되면요. 3배가 되는 거예요. 이제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너무 수월하게 너무 쉽게 뭔가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나한테 특별한 혜택이 주어진다라고 생각하면 그 이면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도 각오를 해야 되는 거죠. 이럴 줄 몰랐다. 많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지금 그런 얘기들을 하죠. 집값이 많이 올랐고 팔아가지고 내 자산을 늘릴 수 있을 줄 알았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현실은요 그렇지 못하죠. 엄청나게 충격적인 일들을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면서 허덕이며 산다라는 겁니다. 그게 지금 저들이 감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무서운 얘기입니다.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괜찮아질 수 있겠습니까? 저들의 삶이 나아지겠습니까? 나아지기는커녕 더 힘들어집니다. 뭐 2% 대출금리로 집을 사게 해준다. 80%까지 대출해준다. 그냥 막연하게 들으면 오 혜택이네 좋네. 근데 지금 이 시국에 이 마당에 청년들에게 왜 저런 얘기를 하는 걸까요? 왜? 못 모르는 청년들에게 야 싸니까 들어와 들어와 싸서 해. 너 이거 하면 이득이다. 집값 오를 거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앞으로의 시간은요 집값 하락의 시간만 기다리고 있다라고 보면 거의 맞습니다. 앞으로 4년 5년 집값이 우두두 떨어집니다. 그런 말도 안 되는 상황에 뭐 쉽게 집을 사서 뭐 돈을 벌겠다고요? 그랬다가 주는 겁니다. 그랬다가 꽤 무서운 일들이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충격입니다. 충격. 앞으로 어쩌려고 저러는 걸까요? 너무 막장이죠. 너무 정말 정말 조심하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간 삶이 얼마나 무서운데 정부가 나서가지고 저걸 해준다? 고민 또 고민해야죠. 조심해야 됩니다. 뭐 저렇게 얘기하는데 좀 별로죠. 내 집 마련 대책의 평가가 긍정적이라고요. 좀 지랄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자식들이 개자식들. 예. 청년들에게 좋은 기회라고요? 저렇게 이제 빨아줬다가 나중에 잡아먹는 겁니다. 놀아나지 마십시오. 집값 되받들기 위해서 청년들을 총알바지로 삼는 게 저들의 정책이다 라고 생각하면 거의 맞습니다. 조심 또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그게 정말로 명심해야 될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